상품 청구할 때 혹시 보험금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계산이 쉽지 않죠. 근데 보험회사가 제대로 맞게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이에요. 근데 기분상 금요일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뭐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그 제 영상 보신 많은 분들 오늘 금요일 하루만 빡세게 일하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황금 같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험금 청구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소액이든 아니면은 뭐 금액이 큰 건이든 보험금 청구하면 거의 다 동기산을 안 해요. 저도 저희 고객님들 통화하다 보면 보험금 청구 해주잖아요. 그 저는 저희 고객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제가 미리 동계산을 하고 있다가 뭐 5건이건 10건이건 뭐 20건이건 딱 보면 알거든요. 얼마 공제하고 얼마 공제하고 수수비는 얼마 나오고 뭐 진단금 얼마 나오고 딱 한눈에 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짬밥이 15년 보험 인생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대략적으로 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고 제가 언지를 먼저 해드리죠. 근데 나중에 2-3일 후에 보험금이 띵동하고 들어왔을 때 그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꼭 저한테 보험한테 연락주세요 하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쉽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열에 한 7건 정도는 보험금이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많은 고객님들, 그 제 영상을 보신 많은 시청자분께서 에이, 보험회사가 설마 그러겠어? 보험금 청구하면 그 제대로 나오겠지. 보험왕님, 저희는 동계산 안 하고 통장에 나오면 맞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배신,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일단은 실손보험은 지금 현재 3세대까지 나오죠. 그 전에 100%, 90%,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독실손, 그 다음에 7월달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제 각 보험사마다 고객이 매우 많겠죠. 근데 보험 청구하다 보면 제가 항상 유튜브에 그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매주, 그리고 매월, 그리고 뭐 분기마다 예, 상품이 개정되고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약관을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볼까요? 매일 그렇게 바뀌는데? 진단비도 일단은 진단서에 딱 질병 분류코드가 딱 바뀌면 그 진단금, 뭐 골절 진단금이다, 암 진단금이다, 딱딱 지급이 되면 돼요. 그것도 어렵진 않아요. 이제 수습이나 아니면은 실손보험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보상과 직원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상과 직원 뭐 쉽게 뽑지도 않을 거예요. 공부하고 교육을 시켜드리겠죠. 근데 거의 다 보상과 직원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다 보상과 직원은 서브웨이죠. 외주 업체를 줘요. 근데 그 외주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이 정말 많아요. 저도 보상과 직원 아는 지인분도 있는데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제 보험회사, 아니 보험회사뿐만 아니고 대기업이 만약에 보상과 직원한테 급여를 500만원 줘요. 그럼 500만원치 하겠어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어떤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줄 거잖아요. 그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 그거 꼼꼼히 볼까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물론 소액이죠.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5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100%짜리는 본인분하고 5천원 제하고 4만 5천원 나오면 돼요. 아니면은 뭐 90%짜리는 뭐 병원비 만원, 15,000원, 2만원 제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소액권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약값 제외하고 나오면 되는데 보험 청구 많이 했을 경우 뭐 1년치를 보험 청구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진짜 머리 터진다는 거죠. 네, 외주를 주긴 주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수수비 같은 경우도 뭐 연도 시기마다 가입 시기마다 보상이 되는 시기도 있고 안 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이 약관을 꼼꼼히 볼까요? 물론 특별약관이나 보통약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다 대중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해주지만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왜냐면 뭐 진단금도 그렇고 수수비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바뀌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M사죠. M사의 간병비 이제 지원일당이 이제 간병인을 불렀을 경우 아니면 공동 간병을 썼을 경우 일단은 뭐 안 썼을 경우에 뭐 10,000원밖에 안 나오지만 썼을 경우 실손보상으로 124,000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약관이 없어요. 약관이 없는데 우리가 교육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 부분도 과연 그렇게 줄까? 예,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되는 거죠.
물론 보험회사 측에서는 뭐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일단 가입할 때 가입 서류에서도 중요하지만 약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보험 설계사 말도 신뢰를 갖고 당연히 가입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보험 설계사의 말을 듣고 나서 약관 한번 찾아봐서 정확히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저도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보험회사와 많이 싸워요. 오죽했으면 어떤 분은 저한테 보혜저라고 그래요. 보혜저. 뭔지 아세요? 보험회사 전격수. 왜냐면 보험회사 하는데 맨날 싸우다 보니까 아니 보험금은 내가 생각할 때이 정도인데 왜이 정도 안 주고 왜 적게 주세요? 네, 그러면 뭐 수술비에 수술에 해당이 안 된대요. 아니 이게 요즘에 바뀌었는데 수술에 해당이 왜안 돼요? 그리고 신의료기술을 해서 냉동 레이저 그리고 뭐 전기소작술 이거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분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수술비도 예전에는 1종부터 3종 그다음 지금은 1종부터 5종 그리고 뭐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게뭐 작년 3월달부터 뭐그 DB 아니면은 현대해상은 이제 올해 3월달부터 생명보험 약관 쓰고 있는 거. 근데 작년에는 그게 안 썼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보험회사가 물론 그런 약관을 쓰 이게 기정이 되었겠죠. 근데 보험 설계사도 숙지를 해야 될것 같고 계약자분들도 아 이게 정확히 보상이 되는지 않는지 모른다는 거죠. 생명보험이 약간 쓰고 있는지 안 썼는지 처음에 가입할 때만 보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 청구할 때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 약간을 쓰고 있던 시기였는데 뭐 치핵이나 임신출산 관련해서 재앙적 요식금 수술했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나와야 되는데 보험금을 못 준대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가입 시기마다 계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과연 보상과 직원들이 이걸 숙지하고 있는지 물론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겠지만 그리고 중간에서 보험 설계사나 관리자가 꼼꼼히 체크해서 보험금을 못 받아주면 눈앞에 코 베인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보험회사가 절대 그렇게 당신이 보험 청구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는 해드리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실제 경험담으로 10건을 청구하잖아요. 한 7건은 그렇지만 그래도 6건, 대여섯 건 정도는 보험금이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화하면 이거는 원래 안 나옵니다. 항상 보험회사의 레파토리예요. 원래가 어디서 강원래도 아니고 원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원래 안 나온지 그 약관을 보여주세요. 그 진에도 못 찾아. 나중에 며칠 후에 딱 찾아요. 이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안 나온다는 부분은 없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온다는 부분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법원 판례에 항상 얘기한 게 뭐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경우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원래란 얘기 써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 원래에서 진짜 보험금이 안 나온가 보다.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한번 더콕 하고 되짚으세요. 원래란 게 어딨어요. 보험금 줘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아 이번만큼은 줄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번만큼 줄게. 아니면 일회성으로 줄게요. 민원 걸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줍니다. 이러고 각서 쓰듯이 하는데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될것 같고요. 많이 속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제가 계약자가 많아서 그런가? 네, 아무튼 보험금 청구가 정말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일일이 꼼꼼히 제 비서랑 그리고 보상과 직원이랑 같이 청구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위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하려면 보험금 제대로 안 나오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보험회사 보험금 주의보 예, 그래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비교해서 아, 내가 얼마나 받을 거다 예상을 하고, 물론 그게 예상을 할 거라면 보험 설계사나 본인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숙지하고, 보험금 통장에 받았을 때 비교를 통해서 한번 차익이 얼마나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정말 고객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보험 분쟁, 그리고 약관에서 그 여러 가지 물론 보험 가입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인이 정말 우리 가족이 가입한 것처럼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제가 가입을 시켜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